시작하기 전에 김건우 사장님께서 제가 저랑 인연이 있어요. 아마 모르실 텐데 제가 사업한 지 지금 1년 반 됐거든요. 제가 사업하고 한 3개월 됐을 때쯤에 저희 그 셔틀버스 안에서 파트너 사장님들, 그러니까 제 1대 파트너 처음 사장님이랑 미용실 콜도 얘기하고 있었는데 다 들으실 때 저한테 여쭤보셨어요. 갑자기요. 요즘 미용실 콜도 하고 계시냐고. 근데 저는 몰랐기 때문에 제가 뭘 한다고 막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다고. 근데 저희 그룹에 오셔서 강의하시는 거 보고 제가 너무 놀래갖고 아예 모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기회 되는 거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좀 그런 인연이 있어서 제가 항상 볼 때마다 기분 좋게 인사했는데 아마 모르셨을 거예요. 네.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요. 이게 제 결혼식 사진이거든요. 우와. 제가 결혼을 작년 5월에 했는데 저희는 그 예식장이 아니라 카페를 빌려서 했어요. 결혼을 총 3번 했거든요. 아침에는 가족들이랑 하고 점심에는 친구들이랑 하고 저녁에는 뉴스킨 사람들 같이 한 거예요. 근데 사진을 보면요 이거밖에 안 보더라고. 뉴스킨 사진들 밖에 좀 어머니한테 좀 미안한 얘기긴 한데 이 사진을 올릴 때도 다른거 안 올리고 뉴스킨 사람들 같이 한 거 올렸거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진이고 제가 제목이 진짜 확신이 결과를 만든다인데 저는 1년 반 동안 사업하면서 그냥 확신 가지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조금 제 얘기를 하고 싶어서 네 한번 제목을 적어봤습니다. 네 아시죠 손사장님? 네. 처음에 저 만날 때는 그 뉴스킨 할 때가 아니었어요. 그때는 대기업에 다닐 때였고 저는 졸업하고 나서 아버지가 시행사를 하셔갖고 가족 사업이라서 아버지랑 같이 사업을 했는데 저는 그 사분면에 보면 가장 처음에 시작한 게 저는 사업가로 시작한 거예요. 근데 제가 배운 사업은 3년 동안 리스크는 무조건 컸고요. 시행일이 내가 아무리 잘해도 엮여 있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막 잘 될 것처럼 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빵 주인이 어떻게 막 사기 쳐갖고 이런 경우도 많고 그래서 그때 느꼈던 사업의 느낌은 리스크가 너무 크고 돈을 벌려고 하면 무조건 큰 돈을 투자해야 된다는 게 컸단 말이에요. 근데 3년 정도 하니까 너무 그게 안 맞는 거예요 저랑요. 그래서 막 힘들어해서 결정했던 게 그 직업을 제가 생후회계 전공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분면에서 사업가에 있다가 이 전문직으로 내려온 거예요 안전하게. 그렇게 재밌게 또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1차를 붙고 2차 시험이 얼마 안 남았을 때였는데 저희 선배들이 보면요 월화수목 금금금 계속 일을 하는데 연봉이 1억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좋은데 가는 분들도. 근데 저는 아버지랑 사업했기 때문에 좀 돈을 만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닌가? 라고 해서 되게 안 좋은 경우였어요. 돈은 많이 벌고 싶고 근데 리스크는 좀 적게 하고 싶고 재밌는 일 하고 싶고 막 이랬다가 보니까 제가 말을 안 했지만 혼자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솔사님이 갑자기 오늘 저한테 전화가 한 통 와요.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데 밥 먹고 있었는데 전화가 와갖고 자기야 나랑 결혼할 거지 그러는 거예요. 만난 6개월 했는데 그럼 해야지 왜 했더니 뉴스킨 사업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잘 몰랐거든요 뭔지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해! 이랬죠. 하고 나서 전화 끊고 나서 찾아봤어요. 근데 잘 모르겠는 거예요 저는. 왜냐면 네트워크를 한 번도 접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제일 좋은 찬스인 어머니 찬스를 써갖고 전화를 해갖고 어머니한테 여쭤봤더니 어머니가 거기가 얼마나 좋은 회사냐면 너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너네 학교 선생님이 미국에 갔다 와서 선생님을 그만두고 뉴스킨 했다는 거예요. 그거 듣는 순간 고민할 게 없겠다 싶어서 엄청 응원을 했어요. 근데 정확히 한 4-5개월 전 안 얘기인데 저희 뉴스킨이 92년도에 한국에 없었거든요. 저희 어머님이 허블레터 헷갈린 거예요. 이게 물론 어머님이 그때 반대를 해도 뭐 제가 반대하지 않았겠지만 되게 그래서 저는 전혀 아예 욕심도 없고 주위에서 뭐라 그러면 야 네가 몰라서 그래 라고 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 얘기여서 이게 잘 되려고 참 그렇게 되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래서 이때 저는 공부를 막 하고 있었고 이제 저희 소사님은 뉴스킨 사업하고 있었는데 일주일에 많이 만나면 한 번 정말 아니면 격주에 한 번 만났는데 볼 때마다 선생님이 약간 불편하게 하는 게 5년 뒤에 삶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꿈
꿈을 얘기하고. 근데 제가 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사진인데 여기 있거든요. 이때 귀여웠죠. 제가 이때 사진, 이때를 왜 했냐면요, 제가 제일 좋아한 때가 이때예요. 그러니까 이때 친구들에 대한 소중함도 알았고 그 꿈이 진짜 많았어요. 제가 원래 초등학교 때 축구를 좀 했었거든요. 근데 축구도 너무 하고 싶었고, 근데 부모님은 공부해야 된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때 사업할 때가 넌 또 사업해야 된다 막 이런 것 때문에 어렸을 때 그 기억이 막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꿈 얘기하니까 이때가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꿈을 물어보면 대부분 직업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직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꿈 너무 꿈을 얘기하는 거 보고 처음에는 낯설었는데 나중에 진짜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제가 너무 궁금해진 거예요, 뉴스킨이요. 그래서 이걸 해야겠다 해서 제가 2차 시험을 정확히 일주일 남겨놓고, 그러니까 2차 시험이 토요일인데 제가 일요일날 밤에 뉴스킨 결정을 한 거예요, 하고 싶다고. 그래서 원래 시험이 일주일 남으면 되게 많이 긴장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월요일 아침에 너무 기분 좋게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 내가 토요일날 시험 끝나고 할 얘기가 있다, 기대해라고 얘기하고, 이제 시험을 이제 빨리 끝내고 그날 얘기했어요, 뉴스킨 하겠다고. 그래서 좀 재밌게 하고 있는 건데, 제가 이 꿈 얘기를 하면서 너무 설레었던 거예요. 저도 꿈을 꿨던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와, 이러다가 진짜 이런 꿈들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너무 재밌게 사업을 하고 있었고, 제가 강의를 처음에 의뢰받았을 때 마이스토리를 하라 그래서 제가 옛날 이걸 좀 찾아봤어요. 근데 이제 인명작인데 제가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10년 동안 반장을 한 번 안 봐주겠거든요. 제가 이거를 자랑하려고 내 가져온 거 맞아요. 근데 제가 이걸 왜 했냐고. 근데 이게 제가 그 뭐랄까, 이때는 반장을 해야겠다, 뭐 리더가 돼야겠다, 리더십 발휘하겠다고 한 적은 진짜 아니었고요. 정말 친구가 좋았고 제가 사람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밥도 같이 먹고 싶어하고 공부도 같이 하고 싶어하고 그리고 누군가를 되게 도와주는 것도 좋아했는데, 이제 뉴스킨을 하다 보니까 아, 이때가 내가 리더십을 발휘하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어쨌든 이때는 제가 뭔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뉴스킨은 리더가 되는 일이라고 하니까 내가 되게 재밌게 할 수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확신을 가지고 재밌게 한번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제가 가장 먼저 한 행동이 세 가지인데, 이제 1번이 아주 작고 사소한 행동부터 시작하기인데, 저는 주로 콜드를 많이 했거든요. 제가 왔을 때 보니까요, 데모 잘하는 분들도 많았고요, 뭐 초대 뭐다 잘하시는 거예요. 근데 콜드를 꾸준히 하시는 분이 많이 없어서 뭔가 이거는 팀 사업이니까 팀에 도움을 주려고 콜드를 시작했어요. 근데 저는 이 콜드를 하기 위해서 처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콜드를 하려고 하면 뭐부터, 그러니까 콜드를 할 때 뭐부터 딱 마음을 먹으세요? 내가 콜드 해야겠다 마음을 먹으면 딱 뭐부터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드시는지가 좀 궁금한데 혹시 있으세요? 명함을 만들어야지. 명함 만드는 건 많잖아요. 명함 만든다. 그렇죠, 맞는데 저도 지금은 이제는 콜드를 한다고 마음 먹으면 그냥 나가요. 근데 예전에는 저도 그랬고 파트너 사람도 보면 처음이 좀 어렵잖아요. 그러면 내가 콜드 하려고 마음 먹으면 어떻게 하는 게 그 콜드를 마음 먹었을 때 나갈 수 있게끔 할까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역으로 했어요. 내일 콜드를 한다 그러면 조금 더 비즈니스 복장을 찾아서 셔츠랑 구두를 고르고 넥타이를 고르고 가방도 비즈니스적인 가방을 또 고르고 역으로 가다 보니까 제가 이제 자려고 누우면 저는 내일 몇 시에 거기 가 있는 상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준비한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다음날 콜드를 안 하기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되게 출발점을 잘 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 생각이 들었거든요. 마태현 사장님도 약간 이 부분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다 달라요. 내가 출발점이 뭔지. 근데 역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어느 점에 아, 내가 이걸 하게 되면 행동을 한다는 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조금 많이 집중을 하고 있었고, 두 번째는 두려움을 설레임으로인데, 그 콜드를 하면 처음에 콜드뿐만 아니라 저희가 뭐 대문을 하든 사업 설명을 하든 엄청 떨리잖아요. 저도 엄청 떨리고 두려웠거든요. 딱 심장이 막 두근거리고. 근데 이왕 두근거리는 거를 설레임으로 바꾸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콜드 할 때 보니까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게 두렵잖아요. 근데 들어가서 초반에 그 한 15초, 20초만 지나가면 편해지거든요. 그래서 그 설레임을 느끼게 하려고 그냥 문만 보면 열고 들어갔어요. 그냥 들어가고 들어가고 생각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재밌는 거예요. 제가 항상 콜드를 표현할 때 롤러코스터라고 하는데 어디는 막 기분 좋았다가 어디는 막 이랬다가 근데 그걸 즐기다 보니까 약간 설렘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초반에 이 두려움을 설렘에 바꾼 순간부터 조금 행동치가 많이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재미를 느끼려고 했고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책임감인데 제가 소설 때문에 왔잖아요. 뉴스킨 하러. 그러니까 저 같은 분이 많은 거예요. 여자 사업자분이 먼저 해서 비전을 보고 왔는데 남자 사업자가 처음에 하기가 녹록지가 않잖아요, 솔직히. 근데 저도 파트너 사람들이 막 생기고 특히 저희는 부부 사업자가 엄청 많아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신혼집이 남양주인데 남양주에 거의 다 왔어요. 저희 파트너 사람들이 다 부부가 저희 보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기분도 너무 좋지만 책임감이라는 게 생겨서 저는 남자 사업자분들이 왔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집중했거든요. 그래서 책임감을 가지고 콜드를 했고 사람들이 콜드라고 하면 콜드는 시간만 쓰는 거고 성과가 없다라고 많이들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받고 싶었어요. 콜드는 재밌고 나 예를 들어서 내가 주비가 오늘 500포인트를 해야 돼. 그럼 콜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집중을 하다 보니까 책임감을 좀 많이 갖고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성과를 내려고 했고 그리고 이게 나만 하는 게 아니고 복제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좀 틀을 만들어 나가려고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틀이 만들어졌고 그게 복제가 되면서 파트너 사람들이 되게 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너무 감사한 부분도 너무 있고 그러니까 제가 책임감이라는 건 왜 있냐면 제가 파트너 사람들을 리크루팅 하다 보면 제가 만약에 지금 한 달에 100만 원을 벌고 있어요. 근데 파트너 사람들이 이제 오면 제가 그분한테 비전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제가 막 100만 원자가 아니라 내가 지금 얼마 못 벌어더라도 리크루팅을 해서 같이 열심히 하면 좋은데 누군가 리크루팅을 하고 행동도 안 하고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그건 솔직히 책임감이 없어 보였거든요. 저는 그래서 파트너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저희는 누군가는 내가 엄마면 뭐 자녀에 대한 책임감 아니면 내가 남자친구가 많이 반대해 네 사업을 결정했으면 또 그거에 대한 책임감 그래서 분명히 사람들은 책임감이 있는데 그 책임감에 대해서 조금 내가 행동치가 안 나온다고 하면 내가 어느 부분에 책임감을 좀 갖고 있을까라고 집중하다 보니까 또 행동치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세 개가 제가 먼저 한 것도 있지만 어떤 분들이 오셔도 처음 이 셋 중에 하나를 조금이라도 집중하게 되면 행동치에 대해서는 좀 쉽게 할 수 있거든요. 거기에 제가 좀 많이 집중을 했었어요. 뉴스킨은 성공하는 방법인데 이거 다 아시죠? 석세스 포뮬러인데 이게 꿈, 목표 설정, 확신, 실행, 리드를 순서대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잘 안 되잖아요. 저는 꿈과 목표 설정이 되게 작았어요. 꿈은 그냥 손사님이랑 뉴스킨 같이 하는 거 재밌게 그게 다였고요. 목표 설정도 그냥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뉴스킨으로서 좀 성장하는 거 되게 간단했는데 보니까 행동을 잘 안 하시는 분들이 와서 얘기를 하는 게 스폰서님 제가 행동이 안 나오는 거 보니까 Y가 없나 봐요. 그래서 Y를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처음에는 이렇게 듣다가 자꾸 얘기하니까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 Y가 있으면 뉴스킨 하긴 좋지만 없어도 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러려니까 제일 중요한 게 확신인 거예요. 아무리 꿈과 목표점이 있어도요 내가 확신이 없으면 행동이 잘 안 나오거든요. 근데 확신이 있으면요 행동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확신에 많이 집중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행동이 나가고 리드가 되면서 이게 저희가 돌고 도는 거잖아요. 제가 딱 느꼈던 건 뭐였냐면요. 처음에 이 사업을 할 때 손사장님이 팀인트 얘기하는데 팀인트 돼야지라고 하고 1도 공감이 안 갔어요. 왜? 제가 행동을 안 하니까 처음에는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행동을 하고 뭔가 이제 그런 성과가 나다 보니까 팀인트 얘기를 했을 때 이거 좀만 더 하면 될 수 있겠냐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 꿈과 목표 설정이 더 커지고 되게 자세해졌어요. 그래서 아 이게 또 돌고 도는구나 라는 생각이 너무 들었고요. 그래서 저는요 확신을 제일 중요한 게 나에 대한 진짜 확신이거든요. 그냥 확신이 아니라 진짜 확신. 사인들은 지금 뉴스킨을 왜 하고 계세요? 잘 살고 싶어서. 잘 살고 싶어서 하시는 거죠. 다 이유가 있잖아요.
분명히 포기 안 하고 계신 분들은 내가 이거 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을 못 하세요. 내가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대요. 포기는 안 되는데. 근데 분명히 포기가 안 되는 거면 있거든요. 하는 이유. 근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집중을 많이 해보려고 하는데 나에 대한 확신이 제일 중요한 것 같긴 해요. 저는요 이거였어요. 혹시 소사님이 이걸 보여준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소사님이 이제 발이 다친 적이었는데 제가 그때 작년 8월에 목이 부러졌어요. 작년 8월에 한창 헤어 샤플들을 많이 할 때여갖고 하도 못 놀았어요 여름에요. 근데 8월 14일 15일 날 이거 이제 리더 사장님들이 같이 놀러 갔는데 너무 기분도 좋고 술을 먹었는데 그 수영장에 어떤 꼬마애랑 친했는데 꼬마애가 이렇게 다이빙을 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다이빙을 하려는 손짓이 튜브를 가리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순간 그 튜브 안에 들어가려고 차를 쓰려고 들어간 거예요. 쫙 그 안에 들어가려고 튜브 안으로 이렇게 딱 들어가는 순간 이제 부딪히고 나서 이거는 큰일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죠. 나왔더니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응급실에 갔는데 정말 다행인 게 머리는 괜찮았고 목뼈만 부러진 건데 그것도 다행히 신경은 건드리지 않고 뼈만 부러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달 누워있었는데요. 근데 진짜 속상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때 한창 헤어샵이 저뿐만 아니라 이제 파트너 사람들이랑 막 붕업할 때였는데 다쳐버린 거예요. 누워있었는데 이게 좀 신기했던 게 제가 두 달 누워있으면서 저희가 이 일을 하는 이유가 시간적 자유와 이제 재정적 자유를 누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아직 제가 그 정도는 아니지만 돈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누워있는데 사실 회사에서 두 달 동안 누워있으면 그게 가능할까요? 아니요. 자영업 하시는 분이 두 달 동안 누워있으면 가능할까요? 아니요. 저는 이거를 미래에 경험할 거를 빨리 경험한 거예요. 내가 누워있는데 내가 태어나는 시점을 제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답답해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제가 이제 그날 이후라고 하면 이때였거든요. 이때 저에 대한 확신을 확실하게 했어요. 이 사업 이래서 하는 거구나. 그리고 나서 미국을 가야 되는데 이제 의사 선생님이 미국을 못 가게 할까봐 제가 잘 활약을 맡아서 제가 미국을 가게 돼요. 미국을 갔을 때 너무 좋았거든요. 저희 이제 세진그룹에 있는 우리 이경혜 그룹장님께서 또 무대에 오르시고 저 유니즌에 있는 최수경 정인범 선생님도 무대에 오르시고 그 미국에서 제가 아는 분들이 핀 인정식을 받는 거 보고 너무 신기했어요. 그리고 어마어마하신 분들이 진짜 많았고요. 그러니까 그런 회사에 대한 확신, 그 제품에 대한 확신, 저 이날 그룹 이브도 보고 오고 다 보고 왔거든요. 와 미치겠는 거예요. 나에 대한 확신도 컸는데 미국 갔다 오니까 계속 내가 한국 가면 다 죽었어 계속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제가 10월 28일에 쓴 일기인데 저는 일기를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이냐면 일기를 초등학교 때 쓰고 안 써본 것 같아요. 근데 손사장님이 미국 가기 전에 이걸 다 준 거예요. 다 팀원들한테 일기를 매일매일 쓰라고 미국 가서. 근데 제가 하나도 안 쓰고 미국 갔다 와서 쓴 건데 이걸 제가요 설날 때 알았어요. 정리하다가 집안 정리하다가. 근데 보면 신기한 게 제가 여기 뭐라 썼냐면 열심히 하고 싶더라고 막 쓰고 EBA 막 쓰다가 2019년 남은 11월 12월에는 대원에 집중해서 많은 사람을 대원하고 싶다. 그리고 2020년에는 초대를 많이 해서 새로운 일들을 많이 늘리고 싶다라고 썼는데 제가 이걸 쓴 거를 모르고 있었어요. 2월달까지. 근데 제가 딱 이걸 읽는 순간 소름이 끼쳤던 게 뭐냐면요. 제가 아마 두피 대본은 자신있게 말씀드리는데 제가 제일 많이 했을 거예요. 뉴스킨에서. 대본 진짜 많이 했거든요. 하루에 5번도 해본 적 있고요. 미용실에 3명을 앉혀놓고 한 적도 있어요. 제가 대본을 엄청 많이 한 거예요. 그리고 제 이제 신규 일대인데 미용실 분들 말고 여기 2-3번은요 제가 지금 3개월 만에 리쿠팅 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거 쓴 대로 제가 행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버킷리스트랑 왜 이거를 쓰라는 거에 대한 거를요 저 사실 그렇게 말을 하면요 파트너한테 막 시키긴 했지만 저게 뭐가 될까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완전 느낀 거예요. 와 이래서 쓰는 거구나, 이래서 그리는구나. 제가 그 사이에 대본도 진짜 많이 하고 이제 신규 일대 분들을 많이 리크루팅을 하고 저는 지금 헤어샵은 너무 많아갖고 그냥 유지만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이런 좋은 사업을 지인이랑
지금 빅브레인이 뉴비트 사업 많이 하고 있거든요. 요즘에는요. 그래서 지금 많이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렇게 뉴스킨을 보면 저희가 사실 이 기본이잖아요. 채널은 엄청 많잖아요, 뉴스킨이요. 근데 결국에는 콜드 데모, 초대, 관계 유지인데 제일 중요한 게 하우투도 너무 중요하거든요. 처음에는 탁주한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하우투를 강조해요. 근데 하우투는 잠깐만이고요. 그다음부터 무조건 나에 대한 why거든요. 그러면 나만의 클로징, 내가 확신을 가지고 클로징이 있으면 무조건 돼요. 저는 그 클로징이라는 거를 제가 왜 강조하냐면 저희가 뉴스킨을 하다 보면 잘 모르시잖아요, 뉴스킨을요. 잘 모르거나 잘 모르시거나 저희가 그분들한테 뉴스킨을 알려주고 잘못 알고 있는 거를 잘 알려줘야 되는데 저희가 갑을 관계는 아니지만 안 들으려고 했던 분들한테 저희가 어쨌든 을이 잠깐 돼야 돼요. 좀 해보니까 내가 지금 을이지만 이 을을 빨리 갑의 관계로 가야겠다 생각에 나만의 클로징을 만들어서 내가 여기까지 얘기할 때까지는 내가 이렇게 약간 수불이지만 딱 여기까지 들었으면 갑을이 바뀌면서 넌 죽었어 라는 제 나름대로 게 있었거든요. 제가 오늘 조금 하우스 중에 얘기를 한다고 하면 콜드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미용실 위주로 얘기할게요. 네. 처음에 갔을 때 미용하시는 분들이 들어가면요. 아휴 또 왔어 이런 표정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하다 보니까 근데 그동안은 뉴스킨 왔을 때 아유 샵 때려치고 뉴스킨 합시다 라고 하거나 그리고 그 두피가 아닌 피부나 건강식품을 얘기했더니 맞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아닌데요? 네? 저 두피 때문에 왔어요 그랬더니 두피요? 뉴스킨 두피가 나와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대화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저의 이제 루틴이 뭐냐면요. 들어갈 때 콜드 하실 때 보면요. 미용실 콜드가 좋은 게요. 다 있어요 미용실에요. 그 뭐 콜드, 대문, 관계유지, 양자, 소개밖에 다 있고요. 두피로 들어갔지만요. 지금 두피보다는요. 건강식품이랑 화장품이 더 많이 나가요. 돈만 두피인 거지 사실 뉴스킨이거든요. 그러면 콜드 할 때 처음에 들어가면 저희 인상집을 들고 와요. 인상 그거를 포트폴리오 들고 와서 인사하면 콜드의 가장 큰 포인트는요. 처음에 들어갔을 때 그분과 나의 서먹서먹 한 15초, 20초예요. 굳이 그 15초, 20초를 얼굴 필요가 없어요. 인사만 하고 두피 케어 하세요 그런 다음에 가방에서 포트폴리오 꺼내고 뭔가 다른 행위를 해요. 그 사람 얼굴 안 보고 그러면서 뭐든 안 보든 임상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 임상 필요 없어 라고 하지만 봐요. 임상을 보면서 얘기하면 이 사람이 날 안 보고 임상을 보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게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임상을 보여주면서 설명하고 가장 큰 포인트는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그 홍보가 되게 중요해요. 홍보에 대한 목마름이 진짜 있어요. 저는 저희 블로그 팀이 따로 있는데 사실 블로그 팀이 있는 게 아니라 저희 원래 블로그도 하잖아요. 인사 그냥 그걸 보여주는데 지금 블로그로 치면 저희가 갖고 있는 샵들이 다 네이버에 떠요. 첫 번째 페이지에 다 뜨는데 이분들이 그걸 보여주니까 뭐 미치겠는 거예요. 왜? 임상을 보여줬죠? 임상을 뭐 갖다 치는데 홍보가 네이버에 첫 번째 페이지 뜨고 있어. 그러니까 막 흔들리는 거예요 이분들이 이제. 이제 클로징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또 이래요. 누구는 거기서 클로징이 되고 누구는 아 근데 이거 너무 두피는 내가 다 해야 되고 힘들어라고 말을 해요. 저희의 가장 장점이 뭐죠? 고객관리잖아요. 바로 얘기하는 거예요. 뉴스킨 저희가 하는 일이 고객관리라고 그러면서 저 같은 경우는 그 원장님들이 삽이 있으면 원장님이 있고 고객분들이 있고 저가 있고 같은 방을 만들어놔요. 톡방을 만들어놔서 두피가 안 좋은 분들은 어쨌든 뭐 건강도 안 좋고 뭔가 안 좋아해 습관들이요. 그런 정보들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그 방에 올리는 거예요. 그 원장님은 그 방 활동 안 하고 보고만 있고 왜? 내 고객들이니까. 제가 다 리딩을 하면서 이분들이 제품을 막 사니까 미칠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클로징이 임상을 보여주고 홍보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고객 관리를 내가 해주겠다라고 클로징을 하는 거예요. 이러면 원장님한테 바로 물어보는 게 그럼 저희 이제 뭐 해야 되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저희가 대본이 좋잖아요. 바로 대본을 하고 첫 번째 이제 그 단계는 뭐냐면요. 미용하시는 분들한테 다 맡기면 안 돼요. 저희가 초반에 해야 돼요. 한 3개월 동안은요 미친 듯이 가서 대본에서 그분의 한 고객을 한 5명 만들어 놓으면요 거기는 이제 끝이에요. 원장님이 이제 마음이 열거든요. 5명의 고객을 만드는데 시간은 얼마 안 걸리는 게 뭐냐면 첫 고객을요 제가 얘기해요. 제가 두피 이거 홍보할 테니까 하는데 원장님 고객분들 중에 아니면 지인들 중에 두피 안 좋은 분 있으면 제가 그분 좋게 해드리겠다. 왜냐면 원장님이 그래야 신뢰가 가지 않겠냐 하더니 나 있는데 라고 하면 그 한 명을 대문해주는 거예요. 그때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블로그 팀을 데리고 가는데 블로그가 꼭 상위 수출 안 돼도 돼요. 블로그를 해주는 행위가 이분한테 고마운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이걸 해주네. 그러면 원장님 딱 봤을 때 나는 케어를 해주겠고 옆에 블로그 팀 블로그를 해주겠고 그 원장님은 너무 좋은데 이거 받은 사람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와 이거 다르다 케어가 이러면서 거기서 바로 매출이 나면 진짜 끝이고 매출이 안 나더라도 원장님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한 3개월 정도 집중하면요 한 4명 정도 생겨요 고객이. 제가 원장님한테 처음에 갔을 때 물어봤어요. 자 두피하시게 되면 두피 고객이 한 달에 몇 명 늘었으면 좋겠어요 하면서 제가 막 떨리는 거예요 마음이. 아 씨 10명 얘기하면 어떡하지? 근데요 한 명 얘기했어요. 한 명만 들어와도 대박이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피 고객은 없어요 많이. 근데 두피를 다 해야 한다는 마음 다 있거든요. 그래서 콜드는 클로징이 제가 말한 임상을 보여주고 홍보 얘기하고 고객관리로 클로징을 하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데모는 다 잘하시잖아요. 데모도 저희 이제 반쪽 데모를 많이 하시잖아요. 기다리는 거예요. 반쪽 데모 할 때까지. 짝짝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얘기하면서 짝짝이 되는 순간 이 사람이 뭔가 느끼면 바로 클로징. 데모는 워낙에 많이 잘하시니까 저는 제가 데모를 잘 할까요? 네. 네 지금은 잘하는데 처음에 잘 못했어요. 근데도 그냥 확신 가지고 짝짝이 된 것 같으면 그냥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엄청 고객분들도 되게 신기하다라고 하고 제품을 사시더라고요. 그리고 초대인데 초대 같은 경우는 제가 요즘에 제일 많이 집중하고 있거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초대를 많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초대도 나만의 그 멘트가 있어야 돼요.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서 딱 해야지라는 나만의 뭐가 있어서 내가 여기까지 끌고 올 때까지는 이 사람의 얘기 들어주면서 하고 오다가 나만의 클로징이 딱 끝나면 그때 땡기는 거거든요. 근데 잘 돼요. 근데 초대를 많이 멘트를 해보셔야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약간 달라져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또 감을 잡으시면요 되게 생각보다 초대가 잘 되실 거예요. 그리고 관계 유지는 너무 기본적인 건데 제가 관계 유지 좀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제가 한다고 하면 콜드는 오프라인 콜드랑 온라인 콜드가 있잖아요. 오프라인 콜드는 키포인트가 재방문이에요. 저는 콜드할 때 지나가는 사람이나 집 앞에 뭘 두고 오는 전단지를 두고 오는 콜드는 한 번도 한 적이 없고요. 저는 무조건 샵에 들어가거든요. 너무 그게 좋은 거예요. 샵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가 그분은 계속 거기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방법은 저는 어느 한 지역을 정한 다음에 한 명함을 100개 정도 들고 가요. 거기 다 돌리는 거예요, 100장을요. 그러니까 이때는 헤어샵 콜드 뿐만 아니라 전체 콜드를 말하는 건데 돌리면 그 중에 한 20군데 정도는 관심을 가져요. 물어보거나 명함을 이렇게 보거나 그러면 나와서 거기를 사진 찍은 다음에 다음번에 그 20군데만 가는 거예요. 선물을 가지고 마스크팩을 들고 가서 소통을 또 하다 보면요 그 20명 중에 또 한 10명 정도는요 더 관심이 또 있어요. 그럼 그 10명은 결국에 저희 가서 뭐 누미바구니 돌리거나 진행을 하면요 4번 만에 다 매출이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프라인 콜드는 재방문이에요. 근데 재방문 안 하시는 분들도 많아갖고 그래서 재방문을 많이 하시다 보면 친해지면 좋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요 가게가 있기 때문에 저한테 막 함부로 못해요. 표정은 그럴 수 있지만 가서 친해지면요 누구보다 되게 반가워하시거든요. 그래서 되게 심심하시거든요 그분들. 그래서 갈바이도 막 해주고 막 너무 좋을 것 같고 온라인 콜드는 또 요즘 같은 시대에 제일 중요하잖아요 SNS. 제일 중요한 게 니즈 파악이에요. 이게 내가 그분하고 연락이 된다고 하더라도 처음에 뭔가 안 맞으면 이 사람이 내 톡을 안 읽거나 뭐 내 DM을 이제 무시하면 다 절대 내 거 안 봐요. 온라인 콜드 딱 SNS는요 요즘에 인스타 많이 하니까 그 사람 피드를 본 다음에 빨리 니즈 파악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에 관심 있는지. 그리고 이 사람이 내가 어떤 멘트를 했을 때 하는 멘트들을 보고 이 사람이 돈에 관심이 있는지 아니면 문에 관심이 있는지 성장에 관심이 있는지를 보고 나서 판단을 해서 하면요 이게 바로 초대로 연결되거든요. 근데 니즈 파악도 경험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근데 그렇게 많이 할 필요까지는 없고 진짜 한 30-40명만 소통을 많이 해보시면 약간 나와요 그게. 그래서 오프라인 콜드는 재방문에 온라인 콜드는 빨리 이 사람 니즈가 뭔지를 파악해서 소통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온라인 콜드 할 때 톡 하나도 막 보내시면 안 되고 꼼꼼하게 이 사람이 이렇게 고민해서 보내야지 막 보내시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집중했으면 좋겠고요. 데모는 이게 조금 웃긴데 공적인 장소에 데모는 있고 사적인 장소에 데모는 있는데 공적인 장소는 미용실이겠죠. 미용실에 가면 미용실 있고 고객들이 있잖아요.
약간 요란스럽게 하세요. 퍼포먼스라고 하는 게 저는 고객들이 있으면 엄청 요란스럽게 해요. 임상도 막 크게 보여주고 막 크게 크게 얘기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하거든요. 그러면요 제가 왜 그렇게 얘기했냐면 미용실 하나 컨택이 되면요 일주일에 한 번 무조건 거기 한 군데 가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수요일날 11시면 거기 가서 한 분을 케어하잖아요. 제가 퍼포먼스를 갖고 요란스럽게 하면 물어봐요. 다른 사람이 물어보고 늘어나는 거예요. 두 명, 세 명, 네 명. 그런데 그분들 중에 누군가는 사주인 장소, 즉 집을 오라고 하거나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당구장이나 옷가게 코리도 많이 그 대문 많이 하거든요. 1대1로 그때는 요란스럽게 할 필요 없잖아요. 둘이 있는데 그때는 무조건 정성스러워요. 제가 콜드 사진을 보니까 아 대문 사진을 보니까 제가 항상 이렇게 옆에서 하더라고요. 의도한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제가 제일 많이 듣던 얘기가 대표님은 너무 꼼꼼하고 섬세하다고 자기가 되게 케어하는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원래 한 번도 받고 제품 살려고 했는데 잘 산다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거울을 보고 있으면 내가 막 집중하는 걸 보고 그게 되게 좋아 보였대요. 그래서 저는 둘이 있을 때는 정성스러움 꼼꼼하게 얘기하면서 바로 붙어서 하고 여러 명 있을 때는 크게 요란스럽게 막 하고 전화 오면 막 크게 받고 막 이렇게 하면서 뭔가 사업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또 초대는 소극들 초대랑 공극들 초대가 있는데 일단은 프로포즈라고 저는 표현하는데 사업하자고 하는 거 프로포즈 잘 하고 계세요? 프로포즈를 그냥 하세요. 고민하지 말고 저도 프로포즈 무조건 해요. 사업하자고. 그 다음에 초대는 그 다음 문제인 거예요. 내가 프로포즈 안 하면 불안해요. 아 얘가 딴 사람이랑 사업 어떡하지? 불안한데 일단 말을 해놓으면 이 사람이 아 안 해라고 해도 오케이 마음 편한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이 타이밍이 언제 올 수도 있고 다른 누군가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한 기준을 볼 수 있는데 내가 먼저 말했잖아요. 친구고 하니까 그렇게 말해놓고 왜 소극적이 더 되냐면 이렇게 해놓고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분들이 제가 많이 봤어요. 파트너 사람들이 후원을 받는데 지인인 거예요. 제가 막 이제 얘기를 하고 둘이 얘기하는데 너 내일 이번 주 토요일날 뭐해? 나 뭐 약속 있는데? 에러와요 막 에러와요 그 약속보다 이거 중요해요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랑 잘 얘기했는데 이 친구가 막 그렇게 때렸으니까 결국 잘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는 프로포즈는 찐하게 하되 그런 분들한테는 그냥 기다리라고 언제나 타이밍이 온다고 해서 약간 그런 완급조절을 좀 하자고 말을 하고 있는데 공격적인 초대는 지금이에요. 제가 코로나 터지고 나서 2월 말부터 자영업 하시는 분들한테 연락이 많이 왔어요. 먼저 언제 한번 안 오시냐고 타이밍 온 거죠. 한 번도 먼저 연락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제품만 좀 쓰시는 분들이었지 사업적으로 받던 분들이 아니에요. 그 지금 갔더니 타이밍 온 거예요. 제가 한 얘기를 다 완전 눈도 커져서 들으시는 거예요. 그런 타이밍이 오면요 세게 땡겨야죠. 제가 그래서 이번에 LOI 때 6명 초대했거든요. 그 타이밍이 오면 강하게 초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 유지인데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연애해야 되시라고 하는데 제일 중요해요. 관계 유지 정말 중요해요. 관계 유지가 보면 제가 뒤에 예시가 있는데 파트너 사인님과의 관계 유지, 스폰서님과 관계 유지, 형제라인과 관계 유지, 내 고객들과 관계 유지를 하는 건데 한 달도 안 된 파트너 사인이거든요. 근데 제가 보면 얘기했죠. 사인이 저희 팀에 와서 팀 분위기가 너무 더 밝아졌어요. 고마워요 사장님 하트. 잘 잡아 내일 봐요. 근데 남자야 이분 남자. 아니? 항상 스폰서님에게 돈만 배우기도 너무 많이 배워요. 항상 감사드리겠다는 말밖에 다음 커피는 제가 사겠습니다. 이렇게 온 거예요. 이분은 이제 한 1년 정도 된 파트너인데 소통만 하다가 저는 하트 크 좋아요. 사장님 너무너무 고생해서 하트 3개 감사합니다 스폰서님 그러면서 요즘 많은 도움 받고 여자 어슨택이 되고 싶다고 했는데 2020년에는 정말 열심히 해서 듣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복대받을 수 있는 모델이 있었다는 것 자체로 감사합니다 한 거예요. 사실 스폰서가 파트너한테 복제를 한다고 싶은 마음이 들게끔 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날 이거를 받고 되게 좀 되게 뭉클했거든요. 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분도 원래 미용하시던 분이었는데 좀 많이 힘들어하셨어요. 이걸 하면서 뉴스킨을. 근데 좋아요 사장님, 사장님이랑 함께라도 뭐든 좋아요. 저 계속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연애하듯이. 그랬더니 이렇게 하고
와 진짜 스포돈이 만들었으면 어떻게 뉴스킨 했는지가 싶네요 라고 또 이렇게 되면서 이런 소통들을 저는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스포돈이 쓰러지실 것 같은데 했더니 쓰러져도 일어납니다 라고 하면서 좀 파트너 사람이랑 소통을 잘 하고 있었고 이 파트너 사장님이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너무 식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뉴스킨을 막 안 한다는 마음까지 막 먹었는데 어떻게 저한테 후원 요청을 해서 제가 또 후원했더니 다시 또 마음을 잡은 거예요. 다시 힘 올라가고 다시 또 지금 또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런지 저희 이제 스포터님하고 소통인데 보이시죠? 하트 하트 계속 하트예요. 스포터님이 제 강의한 거 보고 이렇게 쓰셨고 저 너무 감사하다고 저를 믿어주시고 제가 마음껏 행동할 수 있게끔 해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또 한 거거든요. 또 하트 뉴스 들려주셔서 감사해요 하트. 이제 형제 라인하고 소통한 건데 이 형제 라인이 너무 뉴스킨 좋은데 에너지가 잘 안 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에너지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더니 저한테 사장님한테 에너지를 제일 많이 받아요 그러면서 요즘 재밌대요 뉴스킨이요 얘기하면 할수록 뉴스킨 재밌어져요. 제가 또 나 사장님이랑 평생 뉴스킨 같이 할 건데 뭐 감사하긴요 이렇게 또 한 거예요. 그랬더니 감사해요 오블리 사장님. 이분은 형제 라인인데 저희 두피팀에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의 그런 팀을 운영하다 보니까 되게 중요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붐업시키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혼자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같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분도 팀이라는 것에 너무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동기부여 되는 팀원이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저도 막 동기부여 주는 거예요. 같이 너무 감사해요. 우리 사업에서 팀 사업인 것 같아요. 앞으로 같이 해봐요 얘기하면서 이분도 제가 형제라인도 후원을 가거든요. 두피팀에 있다 보니까 후원했더니 이분이 너무 고마워갖고 저 콜드로 대박나게 할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뭐 제가 그날 후원했는데 뭐 후광이 났다고 그러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저도 막 하트 보내고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하기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제 보여드릴 게 뭐냐면 이분이 저랑 작년 6월부터 했던 분인데 저랑 정말 재밌게 하다가 제가 목 다치고 나서부터 조금 소원해진 거예요. 근데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제가 뭐라 썼냐면 이제 이때가 12월 31일이었어요. 제가 원장님한테 안부 전하면서 원장님 잘 계신다고 하면서 원장님이 왜 소원해진 거냐면 저를 만나기 전에 두피 제품들이 이만큼 있던 거예요. 저희는 재고를 안 쌌지만 다른 제품 재고를 이만큼 쌌거든요. 근데 우리 게 좋으니까 저희 걸 한 거예요. 근데 재고가 많이 보이니까 내가 두 달 동안 안 오면서 재고에 대한 부담 때문에 자연스럽게 멀어진 거예요. 제가 그걸 알고 원장님 부담 안 주고요. 제가 그랬어요. 기다린다고. 원장님 그 재고 다 쓰니까 기다릴게요. 라고 하면서 뉴스킨 같이 하자고 얘기하면서 저는 원장님이랑 작년에 만나서 여름 이후에 너무 좋은 일이 많았다고 했더니 갑자기 이분이 그러다가 저한테 이렇게 하더니 다음날 물어보는 거예요. 샴푸 얼마냐고. 제 저 톡 하나가 바로 관계자도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저한테 차 사고 난 거 사진 보내주고 여자친구도 아닌데 술이 있다고 보내주고 그리고 아니 보면 이게 이렇게 갑자기 그 톡 하나에 마음이 열리셔갖고 지금도 잘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정성을 담은 톡 하나가 되게 많은 관계 유지를 바꿀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톡 하나 보낼 때도 되게 대충 안 보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분하고 관계를 조금 개선하고 싶다고 하면 저는 다른 것보다 긴 톡 하나를 보내주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왜냐면 그분이 보고 또 봐요. 톡을 전화로 이런 거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표현도 많이 하시고 하트 많이 보여주시고 사랑한다고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 제가 확신의 중요성을 가지고 왔는데 사실 확신이 있으면요 행동이 안 나갈 수가 없어요. 내가 뭐 막 케어를 받아서 얼굴이 막 좋아졌어요. 짝짝이 되고 이 좋아진 제품을요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무 재밌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힘들어하면 사업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확신이 생기면요 행동은 안 하기가 더 어려워요 솔직히. 그리고 두 번째는 확신은 이제 인내를 만드는 건데 저희가 노동소득이 아닌 자산 사는 일이잖아요. 비슷한 일이 보면 건물 짓는 일. 건물 짓는 일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건물을 짓고 분양해서 나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내가 노래를 만드는 작가라고 하면 노래 만들 때도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작가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분들이
노래를 만들면서 책을 쓰면서 이게 잘 될까라는 확신을 가지겠지 당연히. 그런 확신을 갖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내가 아무리 책을 써도 그 책을 잘 써도 그게 책이 안 읽히면 돈을 못 벌어요. 근데 저희는 너무 감사하게도 같은 자산을 쌓는 일인데 저희는 3,000포인트 정도 하면 한 100만원 주잖아요. 죽지 못할 정도의 돈을 주잖아요. 저는 그 돈이면 충분히 인내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최고인 것 같아요. 자산을 쌓는 일 중에서 조금 돈을 주면서 늘어난다는 일은요. 내가 확신을 가지기만 하면요. 무조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빨리 그 3,000포인트를 늘리거나 파트너를 늘려서 빨리 그 구간을 높이 해서 내가 인내할 수 있는 기간을 좀 줄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은 자신감을 만들어낸다인데 제가 자신감 있어 보이나요? 네! 저는 지금은 뭐 홀리로 대문할 때 준비 1도 안 하고 와요. 그러니까 준비 1도 안 한다는 게 뭐 가서 어떻게 해야지가 아니라요. 저는 복장이랑 그 제 에너지만 또 올리고 가지 이제 가면 그냥 되더라고요. 자신감 하나로. 이거를 제 저는 그 파트너분들이 공유하고 싶은 분이 이분이에요. 자신감 하나. 그리고 저한테 제일 많이 질문했던 게 이거였거든요. 너무 잘하고 싶은데 상대방의 마음 어떻게 사야 하는 말 제가 많이 물어봤어요. 근데 제가 이거 세 가지를 항상 강조하는데 첫 번째는 제가 이거 되게 큰 경험을 해봤고 제가 두피골드를 하면서 역삼에 있는 샵에 갔는데 원장님이 나이가 연세가 80세신 거예요. 머리가 완전 없는데 두피 얘기했더니 저한테 웃으면서 한번 해봐. 근데 내가 20대 중반부 때부터 탈모였다는 거예요. 내가 머리가 나면 소개도 많이 해주고 다 제품 쓸게. 나 한번 해봐라고 하고 저를 약간 좀 그렇게 하신 거예요. 겁났어요 사실. 처음이었거든요. 막 끝판왕이네. 머리가 진짜 없는 거예요. 근데 제품 믿기 때문에 했어요. 케어를 했는데 일주일에 한번 케어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원래는 말고 임상하시는 느끼도 하는데 오늘 늦지 않았는데 그분이 정확히 6주 만에 머리가 완전 좋아졌어요. 제가 강의 끝나고 제가 보여드릴게요. 너무 신기하고 너무 신기했거든요. 좋아졌는데 이분은 얼마나 까탈했냐면 제가 일주일에 한번 케어를 하면 수요일날 밤에 가서 케어했어요. 마감하고 그러면 처음에 말도 안 하세요. 이제 밥 먹자고 해도 밥은 나중에 먹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갈 때만 했던 건 뭐냐면요, 한 시간 동안 케어해드리면서 그분 얘기를 들어줬어요. 제 얘기 말도 안 하고 듣고 했더니 제가 3주 연속하고 네 번째 주에 제가 뭐가 있어서 못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두 주 갔는데 항상 문 열고 들어가면 그분이 그 표정이 있어요. 뭔가 이렇게 안 좋은 표정, 귀찮다는 듯이. 근데 그날의 표정이 너무 밝으신 거예요. 이렇게 몸은 일어나신 거예요. 제가 왔는데 처음이었어요. 그래갖고 저분이 기분 좋은 일이 있나 보다 라고 케어를 하는데 그날따라 뭔가 기분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계속 끝나고 나서 그냥 되게 좋은 일이 있나 보네 했는데 갑자기 저한테 저번 주에 내가 안 와서 서운했다는 거예요. 네? 생각해보니까 그분이 그 미용일을 그렇게 오래 하면서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겠어. 누가 자기 얘기를 듣기 들어주겠어요. 근데 제가 한 시간 반을 들어주니까 그게 진짜 컸대요, 엄청. 그래서 저번 주에 저랑 안 만나고 집에 가는 길이 되게 약간 좀 뭔가 서운했대요. 진짜 신기했어요. 이게 내가 의도한 거 아니었는데 저는 들어주기만 한 거였는데. 그래서 이분이 그러고 나서 제가 웃으면서 그럼 저랑 밥도 밥 먹어야지 그래서 다 다음날 같이 밥을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품도 쓰고 계시고 이분이 왜 대박이었냐면 제가 그 신논현에 있는 그 옛날에 리치카트 호텔이고 지금은 르메리디언 호텔이라고 해서 버닝서터지 호텔이에요. 이분이 그분 소식해줬어요. 원장님은 제가 호텔을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 하나로 인해서 제가 사업 확장도 그렇고 근데 이번 지금 한 거는 정말 대모해드리고 경청한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미용할 때 보면요, 또 하나의 팁이 원장님을 대모는 꼭 해주세요. 원장님하고 대모하는 시간이 되게 중요한 게 샵을 마감하고 가서 대모를 하면요 되게 친해져요. 그러니까 이분이 피곤함을 대모하면서 풀어주고 얘기 들어주고 같이 마감하고 오면 그때 이 사람하고 관계지가 되게 친해지거든요. 그래서 미용하게 되면 고객들도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고 원장님도 한번 만나고를 꼭 두 개만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주 만나라라는 얘기는 그 제일 초기 사업자 하는 분들이 그 만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저 처음에 콜드에서 한 명 두 명 생기면
거기 계속 갔거든요. 계속 일주일에 막 다섯 번도 가고. 그 제가 얘기해요. 한 명, 몇 명 있어 고객이? 저 두 명 있어요. 그럼 월화 수목 돌아가면서 가라고. 그러니까 무조건 자주 만나면요 역사가 이루어져요. 소개를 받던지 제품을 또 쓰시던지. 저 같은 경우는 그 샵이 많다 보니까 이제는 옛날에는 무조건 일주일에 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실 한 달도 못 갈 샵이 있어요. 근데 10분만이라도 가요. 왜냐면 가서 물 한 잔 마시고 얘기하고 오잖아요. 그 원장님이 잠깐 10분밖에 안 봤지만 연락이 바로 와요. 아, 나 제품 너무 필요한데. 그리고 또 갑자기 고객이 또 생각나고. 자주 붙여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니까 아, 내가 가는데 왔다 갔다 1시간 반이고 보는 게 10분이니까 그걸 따지는 거예요. 덜 따지지 말고 무조건 처음에 많이 가는 게 중요하고요. 웃어라는 뭐냐면 저는 많이 웃거든요. 제가 아침에 이 얘기 소사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강의 때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소사님이 옆에 누워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 부어있는 얼굴이 제가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아침에 기분 좋게 일어나거든요. 웃으면서. 그러니까 그 웃음이 계속 이어져요. 그러니까 출근에서도 저희 세진그룹이나 이제 유니즈그룹이 다 인사를 밝게 인사를 하고 하다 보니까 제가 진짜 우주의 기운이 분명히 있어요. 제가 왜 그랬냐면요. 제가 계속 웃는 거는 뭐 지금 이렇게 있으시지만 제가 한 명 한 명 이렇게 웃으면서 인사하잖아요. 저는 한 명이지만 많은 분들 저한테 내 에너지 주시잖아요. 그게요 진짜 뭔가 좋은 쪽으로 이끄는 게 저는 계속 좋은 일만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왜 제가 확신하냐면 파트너 사람들이 왔을 때 보통 요즘에 사업이 잘 안 돼요라고 물어보면 다른 걸 얘기 안 하고 그래요? 그럼 내일부터 아침에 웃고 인사합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한 사람들이 한 달 안에 다 이게 에너지가 올라가고 성과가 생겼어요. 이거 진짜 신기해요. 그냥 많이 웃는 게 뭔가 나한테 그런 기운을 갖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세 가지 조금 집중하면 좋을 것 같고 제가 확신을 가지고 행동했지만 그 중간에 선택이라는 게 또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지금 한 선택들이 미래와 연결되고 현재 집중해야 되는데 과거, 현재, 미래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저는 현재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이 일을 하는 게 이제 돈을 그러니까 재정적 자유와 시간적 자유인데 벌써부터 이걸 누리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전을 보고 온 거예요. 와, 1억 벌겠다 하고 오고 이미 1억을 벌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근데 제가 왜 선택이라는 말을 했냐면 이거 얼마 전 얘기인데 제가 그날 후원을 두 팀 후원을 하고 원래 이제 그 잠실에 가서 콜드를 할 계획이었는데 제가 이제 홍대에서 먹으면서 그날따라 너무 몸이 힘든 거예요. 와, 너무 쉬고 싶은 거예요 그날. 근데 시간이 5시밖에 안 됐기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웬만하면 그래도 바로 가는데 역산 때까지 고민했어요. 제가 콜드 안 하려고 그러면 산등에 내려서 집에 가면 되는 거였고 콜드 하려고 잠시까지 가는 거였어요. 역산까지 고민하고 산등이 문이 열리는 데까지 고민을 한 거예요. 근데 아니야 그래도 선택을 한 거예요. 콜드 해야지라고. 근데 마음 먹은 거는 오늘 몸이 좀 힘드니까 한 군데만 컨택하면 그만둬야지라고 했어요. 그리고 잠시에 갔는데 제가 이날 미용실 한 군데로 컨택한 것도 컨택한 건데 한 분이 제가 되게 그분하고 사업을 하고 싶었어요. 미용하실 분이 아니었어요. 남자분인데 아 저분은 진짜 너무 아깝다고 생각했는데 그분이 딱 있는 거예요 혼자. 근데 항상 그분은 사람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분이 혼자 있는 거예요. 와 대박이다 하고 들어가고 얘기했는데 자기가 그저께 냈대요 샵을 내놨다는 거예요 힘들어서. 이게 웬일이야 하고 바로 두피가 아닌 뉴스킨을 푼 거죠. 그래서 이분은 뉴스킨 사업을 지금 하기로 했거든요. 우와. 제가 만약에 그날 그냥 집에 갔으면 못 만났을 거예요 분명히 타이밍이. 그래서 제가 그날도 집에 오면서 와 선택이 진짜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제가 행동을 한 거 올린 건데 저희는 이제 그 그룹방에 매일매일 행동을 해서 올리거든요. 제가 행동을 좀 많이 하는 편이긴 해요. 근데 이 행동하는 건 사실 제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게 왜 필요하냐면요 내가 해야 파트너들이 보고 따라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에너지를 주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많이 했는데 제가 약간 놀랐던 게 어떤 사업자분이 저보고 사장님 좋겠어요 맨날 행동할 자신 있어서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네 라고 했는데 좋겠다고. 저는 이거를 하려고 의도적으로 노력을 하는 건데 그분은 그냥 제가 그냥 아 좋겠다라고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는 파트너 사람들이랑
작은 거라도 하나씩 올리는 거에 좀 집중을 했어요. 별게 아니더라도 습관부터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 팀은 이걸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이거를 왜 많이 강조했냐면, 제가 행동 입고를 순발력이라고 한 게, 뉴스킬에서 제일 중요한 게 여러 가지 있지만 순발력이 진짜 중요해요. 순발력은 아무리 스폰서님이 가이드라는 제시라고 해도요, 내가 행동하지 않으면 절대 안 생기거든요. 순발력은요, 콜 할 때도, 데모 할 때도, 초대할 때도 모두 순간순간이 순발력인데, 그 순발력은요, 내가 행동치로 쌓여서 생기는 거예요. 순발력이 생기면요, 아까 말했던 선택이잖아요. 잘못 선택할 거를 조금 좋은 쪽으로 바꾸면요, 계속 좋은 쪽으로 와요, 좋은 쪽으로. 근데 그런 순발력은요, 무조건 행동이에요. 행동치를 늘리는 거. 그럼 제가 결과적인 걸 말씀드리려고 하면요, 제가 지금 이제 31군데의 샵이 있거든요. 처음에 제가 두피를 한다고 했을 때 다들 걱정했어요. 그거 쉽지 않을 거라고. 원장님들이 자기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내 말 잘 듣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저는 믿었어요. 일단 제품에 대해 믿었고, 제가 하다 보니까 한 군데 두 군데 뚫리고, 제가 하다 보니까 파트너 사람들이 따라하고 형제라인이 따라하고 그 부흥이 된 거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한 달 정도 지금 약간 멈춰 있지만, 저는 이거 두피는 앞으로 뉴스킬에서 계속 갖고 가야 될 아이템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집중하고 있는 BP인데, 두피는 두피대로 하고, 저희가 그 뉴비트라고 나오잖아요, 비프랜딧이. 저는 이번에 SNS 집중하고 있어요. 운동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지금 정확히 딱 한 달 정도 했거든요. 근데 명단이 55개가 생겼어요. 근데 이거는 좀 조심스러운 게, 아직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저만의 사업 설명이 있지만, 너무 조심스러운 부분은 지금 제가 못하겠지만, 이것도 얼마든지 SNS 집중을 하니까 좋은 게, 간단히 말하자면요, 왜 이게 반응이 좋냐. 그동안은 신제품이 나오면 다 이분들이 갖고 있던 제품들인 거예요. 지금 화장품이 나오면 이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 화장품이 당신이 갖고 있는 화장품도 좋은 이유를 설명해야 돼요, 우리가. 근데 뉴비트라는 실내 바이크는요, 없던 제품이잖아요. 집에 있는 쇼니바크 이런 거 말고 바이크를 영상 보면서 탈 수 있는 건 없던 거기 때문에, 사업 설명하면요, 나오는 질문이 얼마예요? 지금 뭐냐, 가격대만 맞으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사업 설명 많이 하시면 엄청 좋으실 거예요. 저는 이걸로 지금 약간 어리신 20대 초중반, 그리고 사업에 대한 관심이 너무 있는 분들, 그리고 뉴스킨에 대한 보상은 너무 좋은데, 아이템이 뭔가 화장품인가 건강식품이 약간 조금 자기한테는 좀 마음에 안 들었는데, 이거는 완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조금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아까 말한 대로 하다 보니까 꿈, 목표 설정, 확신, 실행, 제가 어느 순간 리드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반장 생활을 10년 동안 한 것도 정말 그냥 사람이 좋다 보니까, 뭐 하다 보니까 생긴 건데, 이것도 보니까 제가 열심히 행동하고 파트너 사람들이랑 스폰서님과 같이 뭔가 하다 보니까 제가 어느 순간 사실 항상 앞에 있게 되는 리드를 하게 된 거예요. 그 제가 이거를 처음 할 때 너무 좋았는데, 이제 어깨가 엄청 무거워진 거예요. 그 제가 요즘에 리드를 하면서 가장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요, 이거거든요. 이게 지금 다 두 달이 안 된 신규 파트너 사람들인데, 이 파트너 사람님도 근데 이게 신기했던 게, 저희는 누군가의 스폰서이면서 파트너잖아요. 근데 파트너가 생기고 나서 내가 파트너를 이제 리쿠팅 했는데, 이분이 혼자 있다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누군가 한 명이 생기면요, 완전 달라져요. 태도부터 달라지고, 아침에 지각도 잘 안 하고. 그래서 아, 진짜 누군가 한 명을 빨리 리코팅 하는 게 중요하구나. 저는 그래서 파트너 한 명을 생기기를 많이 집중하고 있거든요. 그 지금 보면 너무 잘 하고 있고 다 하고 있는데, 이분이 그 이게 되나요? 안 되네. 이분이 그 마라 원장님이세요. 80대 원장님. 그 이분이 호텔 원장님이시고, 저 원장님이 제가 이거 왜 했냐면, 너무 신기했던 게, 제품 좋은 건 아는데 도저히 안 쓰려고 하셨어요. 연세가 있으시고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1대 파트너가 생기다 보니까, 이분이 호텔에서 하다 보니까 제품도 많이 썼어요. 진열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캐시비가 많이 들어온 거예요. 갈 때마다 웃으면서, 아, 어제는 또 한 8만원에 들어왔네,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결국에는 제품을 다 쓰고 계세요. 그래서 아, 파트너가 생겨서 캐시 밸류에 대해서 그걸 받았을 때 비전을 보시는 분도 계시고, 뭔가 이렇게 같이 셋이서 미팅을 하다 보니까 너무 좋았고, 저 끝에 사진은 둘 다 26이거든요 동갑인데,
아까 SNS에 만난 친구들이에요. 유비트로 둘 다 운동한 사람들이고. 근데 남자애를 컨택해 돼갖고 같이 온 거예요. 남자애가 친구 됐고. 근데 남자애가 1대1이고 여자분이 2대인데 결국에는 진행했을 때 남자분은 약간 좀 소극적이었고 여자분이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분도 지금은 또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대를 같이, 1, 2대를 같이 하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또 생각하거든요. 저는 요즘에 여기에 집중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평생 친구를 함께 만들어 나가는 거잖아요. 제가 이 사진이 작년 제 생일이었거든요. 제가 생일이 9월이에요. 제 목이 부러진 게 8월이었잖아요. 8월달에 누워 있었고 이제 9월달에 집에 있을 때였는데 이날 세종대 세미나 있던 날이었어요. 또 고민한 거예요. 한 달 동안 쉬었는데 가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세미나를. 그래서 기무스러 갔어요. 갔는데 이제 잘 하고 나서 집에 올려고 하는데 자꾸 저 스폰서님이 두피 미팅을 하자는 거예요. 두피 미팅을. 두피 미팅 집에서 하면 되지. 아니래요. 그래서 굳이 집 앞에 카페에서 한 거예요. 그래서 하고 나서 집에 갔는데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던 거였어요. 제가 깜짝 파티를 한 번 받은 적이 있었어요. 군대에서. 근데 저한테 걸린 거예요. 준비하고 그래서 와 놀란 척을 하고 넘어왔으면서 아 내가 살면서 아 이런 깜짝 파티를 또 당하게 누군가 해줄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이날 제가 너무 기분 좋았던 게 제가 목도 안 좋았고 아, 되게 기분이 안 좋았는데 이렇게 해준다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실 이렇게 이거 다 이날 자고 왔거든요. 저희 집에서요. 저희가 마석의 집이 마석 그 나강도 집에 있는데 그 비밀번호를 다 알고 있어요. 아파트 사람들이 벨을 안 누르고요. 이걸 누구 들어요 비밀번호를. 그래서 저는 항상 집에 있을 때 옷을 다 입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1도 안 쉬는 거예요. 어제도 파트너 사장님 두 분이 저희 집에 와갖고 11시까지 있다 갔어요. 평생 친구를 만드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너무너무 행복하게 사업을 하고 있고요. 혹시? 네. 근데 이제 마지막 PT인데 제가 말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요. 저희가 사업하다 보면 실력보다는 중요한 게 에너지인 것 같아요. 제가 항상 말하는 석세스 포뮬러에서 꿈을 꾸고 목표를 세우고 확신하고 실행하면요 그리고 마지막 리드까지 하면요 진짜 상상할 수 없는 에너지가 생겨요. 그냥 이 에너지만 있으면요 뭐든 못할 게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에너지를 다 같이 느꼈으면 좋겠고요. 성공을 믿고 행동하면 된다고 하기 때문에 다 같이 행동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문 좀 아, 네. 질문은 이거 끄고 해요. 아니 질문 다 쓰려고. 저는 아까 그 인상 내신 거 궁금해요. 그 사진. 아 그럼요. 네, 네.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핸드폰이. 핸드폰. 네. 여자분이세요? 그때? 남자분이요. 80대 그분 네. 남자분이요. 남자분이세요. 아. 근데 그분 진짜 파마해서 만드셨고요. 그 통젤 케어랑 두피 3종만 손으로도 구경 좋아하셨어요. 바디젤로 6주에 네. 6주 하신 거예요? 네. 일주일에 한 번씩 합니다. 네, 한 번만. 제가 대문 제가 인상이 좀 많이 있어서 여기 있거든요. 혹시 보이나요? 많이 나셨다. 네. 그리고 그 호텔 원장님 있죠? 그분도 인상이 있어요.
그분도 머리가 없었거든요, 원래. 임상. 그러니까 처음 임상이 그 소개해준 분이 보고 이분은 호텔 원장님. 그러니까 이분은 이렇게 되니까 완전 제품 믿고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임상 사진이 많이 있으니까 공유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되게 많아요. 다 저희 고객 중에서. 그분은 그럼 호텔 원장님 드시면서 같이 하신 거예요? 호텔 원장님은 같이 있고요. 건강식품을 그 알투랑 라이프팩 같이 먹었고 그리고 처음에 그 원장님은 건강식품 안 드셨어요. 근데 건강식품 먹어야 되는 게 건강식품 안 먹게 되면 저희가 두피가 막 건강해지는데 원장님이 안 드시니까 못 버티는 거예요, 머리카락이. 그래서 심하신 분들은 무조건 건강식품 같이 먹어야 돼요. 그래야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다른 질문? 질문이 꽤 없어요? 나 엄청 내 많은데 나는 화말색은 기본적으로 뭐 들어가세요? 좀 다른데 기본적으로는 알투랑 라이프팩을 많이 기본적으로 하고요. 원형탈모 있는 분들은 코티테롤을 좀 많이 듣고 유스스펜이랑 같이 그리고 기본적으로 두피가 안 좋은 분들이 장이 안 좋으세요. 그래서 유산균이랑 활건액도 많이 넣고요. 그리고 진짜 심하신 분들은 TR. 사실 TR이 제일 좋아요. TR 하면서 무조건 일주일 만나갖고 머리도 임상내고 몸도 임상내면요. 거의 뭐 그분은 매니아뿐만 아니라 사업도 결정할 수도 있고 많은 분들 소개시켜주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건 TR인 것 같긴 해요. 그 콜드 처음 하실 때 네. 사장님도 좀 두려움이 있었고 힘들었잖아요. 네. 근데 그 극복하는 방법은 결국 많이 그냥 무조건 들이대는 것뿐이 없는 거죠? 네, 저는 특별한 방법이 있는 거 아니죠? 그냥 행동하게 된 계기는 책임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였고 그리고 이왕이면 진리가 되니까 그냥 막 고민하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들어갔어요. 어차피 그 사람 거기 있는 사람인 거고 그래서 그냥 들어가서 그냥 상황마다 그냥 대처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그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저는 지금 사실은 제가요 길 가다가 미용실 혼자 있잖아요 원장님이요. 그러니까 들어가요. 그러면 저는 자식께서는 이제 저희 거의 확률이 거의 80% 이상이에요. 와. 들어가서 얘기하는 것만은 충분히. 그러니까 그게 생기면요 GV 걱정을 할 필요도 없고요. 그 뉴스킨 재밌어요. 왜냐하면 콜드가 좋은 게 에너지 올리기는 콜드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내 모르는 사람이 내 얘기 듣고 제품을 사고 사업을 결정하는 건 되게 매력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의도적으로 콜드를 많이 하고 싶어 하고 근데 콜드는 되게 그런 게 또 안 하면 안 하고 싶고 잘 안 돼요. 콜드는 무조건 주기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거는 내가 가는 동선에 있는 부분에 많이 해요. 내가 끝나고 집에 가는 길인 동선에 많이 가다 보면 친해지거든요. 그래서 콜드 하는 게 좀 편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조금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럼 처음 방문했을 때 아까 만나서 대화 나누고 네. 있는 자들 보여주고 네. 그다음에 뭐 예, 제품을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다녀 항상. 아 처음에는 그냥 갔어요. 네. 하고 이제 대문 약속 잡은 다 했는데 네. 지금 좀 아쉬워서 들고 다녀요 같이. 네. 근데 처음부터 가방이나 대문 감을 들고 가면 조금 사업적으로 안 볼 수 있으니까 가방에다가 기본적인 갈바니만 넣고 가서 바로 할 수도 하고 만약에 다시 약속 잡으면 그때는 대문 감을 갖고 가죠. 근데 처음에는 콜드 어쨌든 들어올 때 그 느낌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비즈니스 옷장에 딱 가방을 들고 다 들어간 편인 거고 대모는 무조건 받게 하는 게 사실 대모 받으면 대모는 100%예요. 그러니까 대모는 받으면 100%였어요. 대모는 안 받으면 안 받지 대모는 100%예요. 무조건 받으면 저희 거는 무조건 좋아요. 그 대모도 나중에 저희가 제 마음에 누워가 있거든요. 제 대모는요 지금 자신한테 최고예요. 제가 진짜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지금 한 대모는 제일 좋아서요. 이 대모는 바꾼 이후로 저희 파트너 사장님도 거의 확률이 80% 이상이고 전 100%였어요. 제가 이거 강의한 영상이 있는데 제가 공유해 드릴게요. 그러면 만약에 그 처음 들어갔을 때는 네. 그 뭐냐 두피를 할 때 뭐 바디젤로 하는 네. 거예요? 바디젤이랑 아이스댄서랑 아이스댄서. 미스트 섞어서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끝나고 나면 네. 그 저희 뉴트리올 샴푸로 네. 섞어서 좌식으로 거품 내서 네. 한 번 해주고 네. 저희 샴푸가 그 본사에서도 한 5분 10분 들어가거든요. 그 집에 쓸 때도 원래 샴푸하고 나서 다 하는데 독번 다음에 그 다음에 풀어줘요. 림프를요. 그 다음에 케어 끝나면 머리 감겨주고 컨디셔너하고 세럼 뿌리고 끝. 이렇게 하면 한 시간은 한 40분 정도? 근데 연장인들이 미스트 기계 그 미용실에 있는 미스트 기계가 있거든요. 네. 그거 포함하면 한 50분 정도. 그래서 금액대는 원장님 뭐 결정할 수 있게끔 해요. 저는 안내를 해드리는데 모든 결정은 다 원장님이 하게 해요.
저희가 틀을 주는 게 아니라요. 다 걸쳐 원장님 해서 원장님이 부담 없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저희가 틀을 만들어 놓으면 안 들어오려고 해요. 근데 틀을 안 만들어 놓고 나서 마음 사잖아요. 그 다음에 틀을 들어오는 거는 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제품도요. 저희가 이제 처음에 시작하게 되면 55만원짜리 패키지가 있어요. 그리고 뭐 DP까지 한다고 하면 80만원인데 이것도요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요. 안 하면 안 해도 돼요. 근데 신기하게 안 해도 되는데 이 사람을 두 번 세 번 케어하면요 결국 다 살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지구에 대한 거를 안 해도 되는 게 미용실이 그게 가능해서 좋은 거예요. 다른 거와 다르게 내가 조금 지금 이렇게 막 매출 안 하더라도 이분이 마음을 사고 대본을 받거나 내 고객을 대본을 하려고 소개시켜주면요 받잖아요. 100%예요 나는 거는 매출. 근데 누군가는 무조건 3종이랑 통제를 무조건 놔요. 그러니까 20만 원으로는 케어 받으려고 하니까 저희는 케어비 안 받잖아요. 하고 그렇게 한 두 번 세 번 하면 갈바닥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여성분들은요 두 번 정도 케어하면 바로 물어봐요. 그 이거 얼굴 할 수 있냐고 갈바닉으로. 그러면 얘기하죠. 젤로 이건 안 되고 얼굴 젤이 필요하다. 그러면요 그 다음에 루미스퍼부터 들어가면요 여성분들은 이제 바로 화장품을 많이 또 쓰시고 그러니까 매출이 생각보다 많이 커요. 저희 파트너 사장님도 일요일날 티알 나갔고 그리고 치페 티켓팅 꺼놓고 그러니까 되게 크게 크게 나가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되게 헤어스타일이 좋거든요. 미용실에서 그 관리할 때 그 티켓팅 비용도 받으면 미용실 원장님이 그 직접 네. 관리하게끔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부분이 뭐였냐면요 저희는 케어비를 안 받고 저희 제품은 이제 고객분이 사면 그걸로 하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원장님이 하실 거면 원장님은 돈 받아야 된다. 근데 원장님들이 처음에 케어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세요. 그래갖고 저희는 저는요 이제 이분이 케어를 할 때는 공짜로 하잖아요. 제 걸로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원장님이 자기 거 사놓고 나서는 DP에 놓고는 고객분 처음 제 걸로 해요. 제 걸로 하고 나서 이분이 오케이 하면 이분 걸로 회원가입시키고 산 다음에 내가 케어해 주고요. 이분이 만약에 티켓팅 끊어도 티켓팅 비용은 원장님이 줘요. 100% 다 줘요? 네. 왜 그렇게 하면요. 원장님이요. 마음이 막, 그러니까 처음에 원장님들 마음만 사면 이거는 진짜 끝이에요. 그러면요. 자기가 나중에는 티켓팅 했으니까 자기가 갈바닉을 들게 되고요. 원장님이 갈바닉을 들게 하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근데 티켓팅 그렇게 해놓고 내가 해주면요. 원장님 너무 고마운 게 내가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원장님이 자기 고객들 하나 다 오픈해줘요. 그 명단들을 다. 완전 편하게. 그러니까 아예 그냥 그 고객을 티켓팅을 끊어가지고 비용도 다 줘버리고 네. 이제 그 제품 재료는 그 고객이 구입했으니까 그걸 허게 요청하고 내가 다 해주는 거야. 아. 그리고 티켓팅을 끊어도 원장님 걸로 그때는 하고 즉 재료는 내 거 쓰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면 그분 걸로 하고 티켓팅을 하면 원장님 거 재료를 쓰는데 저는 좋은 거는 뭐냐 재료도 두 분 거 소진하게 되고 소개받는 게 되니까 그리고 데모 많이 하면요 무조건 소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미용실에서 데모하고 있는 게 저희한테 큰 홍보지 홍보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원장님한테 굳이 저 처음에 그랬어요. 원장님이 가방에 들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아니더라고요. 그렇지 안 들리죠. 잘 안 들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저희 갈 때마다 뉴스킨에 대한 비전을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분이 저는 가면 얘기해요. 보상 풀 때도 저는 그 5년 정도 얘기하거든요. 근데 저희 하시면요 원장님 제가 얘기할게요. 다른 분들은 와갖고 뉴스킨 막 얘기하잖아요. 아유 이거 때려치고 제가 1년 안에 성공시켜 드릴게요. 사실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지. 딱 얘기해요. 저한테 5년 만에 하자고. 제가 5년 안에 제가 5년 만에도 푸는 보상이 있거든요. 풀면 괜찮네 하면 이분을 왜 이렇게 풀어야 되냐면요 그걸 안 풀면 여기는 샴푸 하나 팔았는데 단가가 얼마 안 남네. 그렇지. 단가 알고 넘어지거든요. 그 사람들은요 정확한 불안수랑 다 따져요. 저희는 마진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저희는 이 사람들한테 비전을 보여주고 그 뒤에를 보여주면 그런 거에 대해서 없는 거예요. 아 내가 5년 동안 이 사람을 하기로 했고 저렇게 나 도와주고 있고 와 내가 저 사람이 같이 붙어 있어야겠네. 나를 생각이 들게끔 하는 게 끝이에요. 그러면 저 사람은 저한테 엄청 많이 의지해요. 근데 그런 포인트적인 거는 또 그분들한테 보여주는 비전은 뭐냐면 홈케어를 많이 유통해요. 홈케어랑 홈파티를. 그러니까 굳이 여기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누군가 한 명이 이제 제품을 산 거예요. 받으면? 네 그럼 제가 그분이 시간이 안 된다고 하면 집에 가서 케어하는데 그분이 제가 케어하다 보면 두 명 세 명 늘어나잖아요. 그거를 느끼게 해주니까 원장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왜? 샵이 아니라 뭔가 집에서 매출이 막 뜨는데 다른 장소에서 매출이 네. 뜨게끔 하고 자기 영업장에는 피해가 주지 않으면서 네. 올라오고 좋아하고 그러면서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느낀 거예요. 아 이게 홈케어가 이런 거구나 하고 비전을 느끼니까 당장에 거기서 홈케어 티켓팅이 안 되긴 해도 그냥 마음을 안 고파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피는 하나 오픈하시면
한 3개월 정도는 많이 집중하셔야 돼요. 진짜 가서 데모 진짜 많이 해야 되고, 미친 듯이 하시게 되면 어느 순간 좀 고객들이 많이 생길 거라서. 그래서 미용실은 하나 컨택하고 이렇게 하나 하는 게 아니라요, 한 번에 한 대여섯 개가 뚫려야 돼요. 그래서 그 대여섯 개를 같이 갖고 가는 거예요. 같이 갖고 가면요, 월화수목 금토 해갖고 정해놓고 요일마다 가고, 가서 있으면 케어해주고, 또 콜드가 좋은 게요, 샵이 뚫리면요 그 주위 홍보하잖아요. 그동안은 뭐 콜드 이렇게 제품 좀 이렇게 이런 거 주면 안 좋아했는데, 콜드가 인사하고 마스터피케 받아보시라고 샵 있다고 하면요, 10명이면 9명이 다 보세요. 어디에요? 라고 그러고 오면 좋기 때문에 반복하는 거예요. 정해서. 그러면 콜드로 고객들이 오고 소개받고 블로그 해주고 하다 보면 한 3개월에 4개월만 집중하면요, 한 샵당 한 3, 4명이 생길 거예요, 고객들이. 저한테 20명 생긴 거예요. 몸은 엄청 바쁘겠지만. 근데 그러면 6명 중에 한두 명은 나타나요, 리더가. 자기들이 뭔가 하고 소개해주고. 나머지 3, 4개는요, 서서히 눕는 거예요, 그냥. 또 콜드 해갖고 또 뚫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해야지. 그 안 되는 샵을 그냥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샵들이 엄청 많고요. 우리 기다리는 분들 되게 많아요, 진짜. 그래서 콜드만 자신 있다고 하시면 얼마든지 그 안에서 키맨들도 뽑아낼 수 있고. 그리고 원장님들을 파트너로 보면 안 돼요. 그냥 그분들 그냥 소비자인 거예요. 감사한 소비자. 제가 처음에는 이분들이 막 뜨니까 포인트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분이 첫 포인트 해야 되는데 데로아이가 지금 한 600, 700이면 제 거를 몰아주잖아요. 네 고객들을 소화시키려고. 네. 되니까 처음에는 분명히 관계가 좋았는데 독립을 해버리니까 난 이 사람한테 탈 얘기가 가서 원장님 소개 2천 포인트 해야 되는 말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독립은 그 사람이 혼자 할 수 있게끔 해서 하고. 그래서 나온 지금 최근에 나온 이 포인트가 고객들 분들은 갈반 이런 분들은 그냥 하고 이 원장님이 뭔가 비전을 보고 사업을 하고 싶으면요 원장님은 임상을 걸러내세요. TR로. 어떻게 하고 있냐면 저는요 고객분들은 관리 그냥 하고 부수용률로 LOI는 1000포인트는 무조건 TR로 해요. TR로는 그냥 복제 소개받기로 하고 이걸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업터가 되고 또 안에 이게 되니까 맞물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엔 TR 소개받는 거에 집중하다 보면 그 두 마리 토끼 다 잡을 수 있어요. TR. TR로. 네 요즘 저는 TR이 집중하거든요. 결국 두피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리즈파 하면서 파마에서도 들어가고 네. 그 다음에 얼굴도 관리해서 들어가면서 결국은 클로징은 TR까지 가는 거고 네. 결국은 네. 결국 TR이에요. TR로 결국은 클로징에서 제품을 다 쓰게끔 해서 네. 전시를 들어가는 거죠. 맞아요. 네. 그 원장님이 처음에는 고객 제가 얘기했거든요. 한 명의 고객이 얼마나 큰 고객인지 느껴보시라고. 이분 TR 하는 순간 원장님은 거의 이제 와 이게 좀 되는 거네.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는 샴푸 하나 살 때도 엄청 했는데 저는 와갖고 한두 번 만에 그분들이 막 매출 뜨니까 저는 이제 엄청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계 유지 잘 하시되 그분한테 부담 주지 말고 편하게. 왜냐면 이거 긴 기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장님들이 샵을 많이 뚫으려고 하는 게 한두 개밖에 없으면 그분한테 욕심내요. 그러면 진짜가지. 네, 그럼 관계가 또 안 이루어지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저는 제일 좋은 건 여섯 군데예요. 여섯 군데 정도 딱 뚫어놓고 같이 가는 거. 그러니까 한 여섯 군데를 허태가 뚫어놓고 내가 갈 수 있는 것처럼 만들어놓고 네. 여섯 군데 계속 돌면서 네. 관리하면서 그 중에서 한두 군데가 리더가 계속 나오면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한 서너 군데는 그냥 관계지만 하면서 두고 그 다음에 이제 왕소비자에서 이렇게 소개받을 수 있는 사람을 컨택해놓고 또 다시 그러면 네 군데 다시 또 늘리고 거기서도 가고 이렇게 가게 되고 네. 그래서 그 세네 군데가 멀어진 분들도 네. 그분이 만약에 원장님이 제품을 쓰고 먹으면 거기는 또 좋아요. 그렇지 관계지만 네. 그래서 보면 원장님들이 바로 먹고 쓰는 분이 계시고 대부분 안 그럴 거예요. 근데 고객들이 생기면 뭔데 이렇게 좋게 막 먹지? 하고 먹어요. 매니아가 되면 거기는 일단 오케이.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마음을 놓는 순간은 그러니까 저 샵을 됐다라고 하는 순간은 그분이 파마네스 뉴스키 제품을 쓰거나 먹으면 거기는 일단 오케이예요. 그 파트너 상담도 제가 항상 얘기해요. 원장님 먹고 쓰면 오케이. 근데 그게 아니면 계속 집중하라고 하거든요. 그 계속 반복되는 게 딱 그렇게 되는 거라서 그 세네 개 약간 놓는다는 게 그냥 매니아로 만들어 네, 왜냐면, 사업자로서 살짝 그렇죠. 그렇다 내가 안 가도 그 사람이요 제품 쓰고 주문해요. 가끔 가서 얼굴 보여주면 한두 개 소개받고 그러니까 굳이 거기 집중할 필요 없는 거고 저희가 그런 시스템 이런 게 많잖아요. 그래서 항상 내 시간표를요 정해놓고 톡방에다가 우리 그 공지 있죠 거기 올려놔서 그분이 고르게 해줘요. 그러니까 내가 시간표가 많은데 안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고객 분야 하려고 그러는데 나랑 연락이 안 돼버리면 안 되니까 내가 항상 업데이트를 계속 해놔요. 이분이 내 그걸 보고 고를 수 있게끔 해갖고 연결 봐서 할 수 있게끔
하면 또 바로 지우고 이러면 제 시간을 완전 분석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케어비는 얼마 정도 받으세요? 케어비는 다 선택하는 원장님한테. 저희는 단계가 3단계예요. 그냥 스케일링, 그다음에 두피 케어, 그다음에 림프까지 푸는 건데 제가 안내하는 금액은 대부분 357이에요. 3만 5만 7만 원. 근데 제일 비싸게 받는 데가 10만 원. 그리고 풀케어로 기준으로 제3대가 5만 원. 근데 원가는요 대부분 원가는 통제일이에요. 통제값이 제일 많이 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풀케어를 하게 되면 한 만 원 정도, 12,000원 정도 보시면 되고. 그렇게 말을 하고 원장님한테 말하는 거예요. 풀케어가 한 만 원에서 12,000원 나오고 시간이 40분 걸린다. 원장님 얼마 하시려고 해서 그분한테 선택하게끔 하면 나는 5만 원? 뭐 이런 식으로 결정하시니까. 근데 웬만하면 티켓팅 비용은 싸게 하려고 해요. 많이 받는 게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원장님 그거 이해하시더라고요. 제품을 많이. 네. 근데 어차피 그거 내가 하니까 원장님 상관없는 거예요. 상관없어. 내가 내 관리하고. 맞아. 조금 받아도. 맞아요. 그러니까 엄청 고마운 거죠. 그러면 그게 원장님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계속 다 해주면 자기가 안 하고 지금처럼 계속 했어요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냥 제가 네. 바쁘잖아요. 참 많고. 그러면 알아요 이 사람이 어느 순간 내가 진짜 못 가게 되고 자기가 이제 뭔가 필요한데 내가 진짜 못 가게 되는 거예요. 고객이 와서 해달라고 했는데 네. 여기서 오지 않으니까 이제 본인이 이거 어떻게 하지 안절부절하게 내가 그만 이렇게 하게끔 된다. 그죠. 근데 원장님들은요. 다들 손재주가 있기 때문에요. 금방 배우지. 저희보다 훨씬 잘하시고. 맞아요. 금방. 그러니까 드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고객하고 약속을 잡으면서 이게 잘 안 되면서 바쁘다는 걸 알면은 자연스럽게 그 상황을 인지해서 들게끔 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굳이 내가 갈망이 들어야 된다 네. 해야 된다 이렇게 뭐 써보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돈을 받아놓은 상황이니까 이거 업무 처리는 해야 되니까 네. 이제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딱 그게 이제 가는 거지 네. 상황이. 근데 하다 보니까 너무 고객들이 좋아하고 만족해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막 제품을 쓰고 좋은 거 느끼니까 자연스럽게 매니아가 되는 경우가 처음에는 아무 부담을 주지 않고 네. 내가 다 해주면서 맞아요. 하다가 이제 슬며시 이렇게 바쁜 척하면 빠지면서 자기가 그것을 대신해야 되니까 그렇게 들어가는구나. 그러면 이제는 전략이 좋네 이게. 제가 딱 가면 이제는 진짜 VIP 고객이 있을 때 뭔가 뭐 이분 티를 탈 것 같고 이런 분 있으면 제가 가서 양자해 주고 가는 거죠. 양자를 꼭 하세요. 맞다 양자. 양자. 양자가 미용실에서 진짜 파워풀해요. 진짜 파워풀해요. 양자를 꼭 하세요. 그럼 대부분 사람들이 가면은 뭐 머리가 안 난다, 뭐 이거 바빠서 못 온다 그런 네. 말을 많이 하잖아요. 콜드 가면은. 네. 그럴 때는 어떻게 거절 처리할 때 어떻게? 그러니까 그 원장님들이 일주일 한 번이든 한 달에 한 번 스케일링 받는 거는 머리가 낫는 거랑은 알아요 어렵다는 거를. 그러니까 즉 매일매일이 중요하다는 걸 아는데 원장님들이 샴푸를 예를 들어서 팔면 우리 거 말고 그동안은 관리가 안 되잖아요. 결국 이분이 한 달 뒤에 오면 이 사람 샴푸를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것 때문에 두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했는데 이 사람이 열심히 안 써서 안 좋아 버리면 결국엔 우리 제품이 안 좋은 곳으로 돼버리니까. 근데 저희가 포인트는 매일매일 저희가 관리를 해주거든요. 그 방에다가 그러면 그걸 갖다가 전부 다 미용실 전 미용실 그 관리하는 고객들 다 같이 모아놓은 카톡방 있어요? 미용실마다요. 아 미용실마다. 네. A 미용실에는 고객들 같이 놓고. 네. 그러니까 그 미용실별로 단톡방을 만들어 네. 거기서 계속 공유해주면서 거기서 관리를 해주는 걸 보여주는구나 저기서. 그래서 누군가는 갈바니를 안 샀어요. 근데 누군가 갈바니 사면 동화만 같이 개인적으로 원래 보는 거예요. 갈바니 얼마예요 이렇게. 그런 식으로. 카톡방 결제하고 네. 그런 식으로. 그렇게 진행했던 것 같아요. 알겠어요. 네,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